그러면 우리는 그게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샀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그 집가 상승의 효과는 노릴 수 있죠? 이미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경매가 접수가 되면 경매를 진행하는 데까지 최소 얼마나 걸린다 그랬죠, 제가? 네. 자, 맞는 답이든 틀린 답이든 크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몇 개월? 6개월이 걸립니다. 자, 한 반년 걸리는데요. 올해가 2019년입니다. 2019년 이제 1월 달이 다 갔는데요. 올해 접수된 경매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접수된 거. 당연히 있겠죠. 지금 2019년에 접수된 사건을 경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가 최소한 반년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제가 반팔을 입고 강의할 때쯤 2019년 사건이 처음으로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됐죠? 발표됐죠? 그럼 거기에는 나름 집가가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올랐겠죠? 제가 오르면 사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사지 말라 그랬죠? 자, 어저께 보니까 토당동 아십니까? 네, 능곡. 능곡에 어떤 빌라가 하나 나왔는데 입찰자가 40명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 여러분들이든 저를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처음 경매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과거에 당연히 토당동 빌라를 수도 없이 낙찰받아 봤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7천만 원에 했던 걸 2억에 사갑니다. 그러면서 그 40명이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가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 이거 우리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놓치면 아까운데요. 내가 사라 그래서 사지 말라 그랬어. 지금 능곡이 재개발로 또 한번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게 1억짜리를 2억을 쓰고 입찰자가 40명이 붙으니 좋아 보이는 건 빨리빨리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안 될 때 사세요. 안 된다 그럴 때. GTX 들어온대요. 막 몰려가지 마시고, 아, 그거 연기됐대, 연장됐대, 그럴 때 사세요. 3기 신도시 발표되고 거기 축소된대, 취소될 가능성도 있대, 그때 사세요.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잔머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전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리고 집가는 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얼마 전에 아이유가 과천에다 부동산을 산 게 2018년 초에 뭐 몇십억이 올랐다고 그런 뭐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두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샀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그 집가 상승의 효과는 노릴 수 있죠? 이미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신도시 발표되기 전에 감정한 거죠? 맞죠? 이제 11월 달에 발표가 됐다면 12, 1, 2, 3, 4, 5월 달이 돼야 발표 후 첫 물건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최소라 그랬으니까 6월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8개월, 9개월 후에도 우리는 발표되기 전에 감정가를 우린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전 이건 저의 수준에서는 잔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여름이 되면, 올해 여름이죠. 올해 여름이 되거나 가을이 되면 이제 발표 후에 감정한 것들이 나오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또 하나의 추가 주의사항. 하지만 경매 물건이 나와서 과천이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한 번이라도 유찰된다면 그건 또 정상가를 찾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는 약 반년, 한 8개월로 갈까요? 8개월. 지금부터 8개월입니다. 8개월. 그리고 감정가 때 여러분들이 그 3기 신도시 및 기타 개발되는 지역에 너무나 저렴한 감정가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됐죠?